나스트로비의 키키오 쾅큰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운동 가려고 운동복 갈아입고 준비 중이고요. 이제는 교육이 2주 동안 있어가지고 5시면은 이제 교육이 끝납니다. 이제 교육 끝나고 급하게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가서 1시간 정도 제가 계획을 하는 게 이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거 퇴근하고 직장인들이 할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제 무분할로 갑니다. 이제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요렇게 횟수는 적어지고 중량은 올라가고 약간 스트렝스도 잡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퇴근하고 운동하는 그런 콘텐츠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운동 영상을 꾸준히 올렸었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운동 영상을 찍고 올렸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이 충북 제천시라는 곳에 와서 직장을 잡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적응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2주의 기간을 통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요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하시고 몸 만드는 분들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가지로 꼽자면, 일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는 자체가 정말 힘이 들어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7시쯤 기상을 해서 8시 반 전에 출근을 하고, 이제 오후에 외근이 있을 경우는 야근도 해야 되고,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통 9시쯤에 운동을 가서 딱 1시간, 10시까지만 운동을 합니다. 이제 그런 스타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해왔고, 2020년 1월부터 약 10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주 3, 4회 가면은 정말 많이 가는 거고, 정말 조금 갈 때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동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찾았던 게 이제 무분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장인이 몸을 만들기 힘든 이유. 식단 관리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뭐 제가 먹고 싶은 거나 제가 뭐 식단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점심에 같은 팀끼리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조금 제외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음식 조절하는 게참 힘듭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된 이유, 여기 딱두 가지를 좀들수 있고요. 정말 힘든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조절을 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운동 영상을 못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다, 약간 제가 기록하는 다이어리 식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 뭐 예전처럼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같이 운동하는 모습 보고 이제 소통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그런 운동하는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는 건강을 위해라는 폴란드 말이기도 하고요. 항상 이 나스트로비에를 목표로, 모토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